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 태연님도 아까 막 이렇게 주던 거랑 다르게 너무 멋있으시던데. 네, 아까는 제가 좀 장난으로 좀 봤습니다. 네네. 네, 그리고 이제 삐그덕과 코스윗 같은 경우 함께 무대를 꾸리기도 했고 와일드 아이즈의 슈퍼노바도 8인 버전으로 직접 받고 준비한 만큼 무대가 정말 꽉 차 보였던 것 같아요. 네, 다인원이 진짜 맞추기 힘들잖아요. 정말 그게 뭐 일정 짜는부터 배우니까 정말 힘들죠. 근데 너무 완벽해서. 그럼 다음 무대를 또 얼른 만나보겠습니다. 다음 무대는요, 요즘 횡포도 지날 때 꼭 쳐야 하는 춤 아시나요? 저도 한번 쳤었는데요. 아, 한번 보여주세요. 짧게 한번 보여주세요. 네, 네. 네, 여러분 어떤 곡이죠? 네, 정답입니다. 네, 피버가 준비한 라이즈의 붐붐 베이스 보시고 나서 와일드 아이즈가 준비한 엔하의 페인트 할 트러블도 준비되어 있고요. 네, 이렇게 두 개의 남자 무대를 보시고 나서 여자 연합 무대인 아이브의 아센디오 그리고 와일드 아이즈 팀이 준비한 이제 달라달라까지 다채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. 저희 긴말 하지 않고 빨리 한번 봐보겠습니다. 네, 그럼 또 붐붐 베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뮤직 큐!